여기 우리 저기 잤는데 저 앞에 있었어요. 이거 독 있는 거야, 죽자? 독은 없는 것 같아. 독 있는 뱀 같으면은 바로 뒤돌아서 물어요. 이게 물뱀인 거야. 그러니까 갔죠. 죽다 보니까 바로 막 물 쪽으로 도망가잖아. 물 쪽으로. 보니까 막 움직이더라, 이렇게. 그리고 또 빛이 반짝이니까. 내가 내일 보여줄게. 깜짝이야, 여기 자는데 여기, 우리 발 앞에 여기. 꿈틀꿈틀 뭐가 움직여, 뭐야? 발 앞에. 우리 자는데 주위에 있다는 얘기네? 지금 여기 있었다니까, 여기. 신발 앞에. 그럼 어디서 기어 나온 거지, 이게? 이거. 그늘에다가요. 이쪽 빠졌네. 그거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오싹하기도 하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막상 누우니까 피곤한 게 우선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이 항상 없었는데 어제 워낙 든든하게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완전 좋아. 어제보다 더 추웠지. 어제 얘기한 대로 너무 많아서 그 과일 있지? 맛있었던 거. 이거. 이거를 나하고 규환이하고 담이하고 찾아서 이걸 따다 놓게. 진짜?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또 낚시를 또 갔다 와서 대어를 낚아올 거야. 내 생각에는 약 한 1.5m짜리. 1.5m.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생각은. 그러면 사람 치고 작은 편이라 그죠? 사람 치고 작은 편이라 그죠? 몸통은 작은데 소리가 한 1m 정도. 사람 치고. 4kg. 미안해. 이게 한두 번이라고 이게. 미안해. 끌어올렸는데 병만이 형이야. 저기 그래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제 4명 군배 탐사 침팬지 서식지를 찾아서 가서 침팬지를 보고 오는 거고. 침팬지를 찾기 위해 병만족이 찾아가는 곳은 탕가니카 호에 위치한 군배 지역입니다. Record which chimpanzees arrive if any do. 침팬지 연구가이자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그녀가 27세의 젊은 나이부터 80세가 된 지금까지 무려 50년 동안 침팬지들을 연구해온 곳이 바로 이곳 곰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침팬지. 하지만 이곳은 탕가니카 호수의 풍부한 수원으로 1년 내내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야생 침팬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106마리의 침팬지와 함께 콜로브스 원숭이, 바분 원숭이 등 그야말로 야생 원숭이들의 천국인데요. 동물원에서 사는 그런 어떤 침팬지의 힘도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데 여기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생의 정말 치열한 현실을 그래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가기를 원했어요. 뭔가 정글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가라.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숭이는 꼬리가 길고 체구가 작은 원숭이를 말합니다.